모차르트의 꼬집안투 때는 18세기 나폴리를 배경으로 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철학자와 그다음 두 해군 장교와 두 여인 간의 어떤 사랑 다툼을 주제로 한 오페라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만한 소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콘서트형 오페라로 제작을 하면서 이 2막 8장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다 털어버리고 1막과 2막의 압축된 과정으로 해서 아주 코믹하고 재밌고 어떤 빠른 전개와 진행으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무대에서는 젊은 그 성악가들에게 여러분들 많은 박수를 쳐주시고 아주 재밌게 진행이 될 예정이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5회 연세대학교 전기 오페라 모차르트의 꼬집안투 때. 이 오페라는 저희가 참 어렵게 제작을 했습니다. 팬데믹이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7년 만에 저희가 이제 선보이는 오래간만에 선보이는 오페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맥이 끊긴 상태에서 우리 젊은 성악가들이 어느 때보다도 두 배, 세 배 노력을 해서 제작된 오페라입니다. 굉장히 그 재밌는 소재의 오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웃고 박수 칠 수 있는 조건의 오페라인데요. 오셔서 젊은 성악도들에게 아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휘자 조장훈 인사드립니다. 이번 연세대학교 전기 오페라 코지판투테의 지휘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공연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약 7여년 만에 재개되는 것인데요. 수많은 우리 훌륭한 선배님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이 공간, 이 역사의 건물 대강당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상당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공연에 이른바 시대 연주라고 하는 연주 방식의 컨셉트를 세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현대식 악기를 사용하면서 그럼에도 모차르트 당시의 주법을 현대 악기에 대입시켜서 배우고 당시의 음악적 감성에 최대한 가깝게 실현하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 내내 전 출연진이 정말 에어컨도 끄고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번 저희 역사 깊은 이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제 25회 전기 오페라 공연 코지판투테 여자는 다 그래 부디 많이 찾아주셔서 우리 연세대학교 젊은 음악과 학도들에게 큰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다바 아주 좋았어요. 네, 훌륭해요, 훌륭해요.